여러분 나라에서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오늘 좀 많이 늦어갖고 새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부산 의전원의 부총장이 나와서 부산대의 결정 입학을 취소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속상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저한테 몇몇 분들은 속상한 마음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원망스럽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정치를 할때내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조민 선생의 그리고 정경심 교수님의 구속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마음이 아픈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으로서 표현은 못하지만 가장 조국 장관에게 마음에 빚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원론적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저걸 아셔야 돼요. 조민 선생님은요, 고려대학교 일반한 대학을 나와요. 그러니까 왜 부산 의전원에 갔냐,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천천히 좀 정리를 해줄게요. 조민 선생은 고려대학교의 뭐죠? 환경 생명공학인가? 그런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해요. 학사를 일반 학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부를 하면서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결국은 의전원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요.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든가 거기서 석사를 받던가 박사를 받아야만 의사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의전원을 간 거예요. 그죠? 환경공학을 골대에서는 환경공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의대를 나오면 의사 자격증이 쥐어져요. 일반 의대 학부를. 근데 조민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환경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부산 의사가 되고 싶어서 부산 의전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산 의전원 문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뭐 다른 학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산 의전원이 문제가 되는데 오늘 부산대의 결정은 뭐 2심 판결, 1심과 2심 판결에서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갖고 근거로 오늘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취소를 결정을 했는데 일단은 그거예요. 완전한 결정이 된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민 선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 법원에서 검찰에서 공소한 걸 갖고 법원에서는 허위라고 얘기했지만 7개를 서울대를 다 냈는데 서울대는 떨어졌어요. 근데 부산 의전원에는 법원에서 허위라고 얘기한 4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2015년에 의전원은 2015년에 갔기 때문에 그 자료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러면 부산대에서 결정을 하게 됐냐? 위원회가 있었죠. 부산대학교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왜 결정을 할 수가 없냐? 그건 영어 점수는 4등, 그리고 내신 성적은 3등, 전체적으로는 19등, 그쵸? 학생부나 이런 성적들이 월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합격을 할수 있었는데, 그래서 결정을 할 수가 없다. 그 결정 보류를 해요. 부산대학교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결정 보류를 해서 이제 부산대 본부로 넘어간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부산대에서는 오늘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를 이유가 딴거 없습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을 보면, 허위 문서나 이런 걸낼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 그거를 갖고 있는데, 그 취소 결정이 모집 요강에 있었다. 그 유의사항에. 그거 갖고 이번에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류 전형은 19등을 했어요. 30명 중에. 영어 성적은 4등, 내신은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위원회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적에 의해서 들어간 거 합격은 맞다. 그쵸? 누가 봐도 이거는 성적에 의해서 들어간 거지. 절대 무슨 스펙 갖고 이거는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부산대에서는 오늘은 뭐 유의사항 갖고 모집 요강 갖고 취소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모집 요강 갖고 취소를 했다라는 건 행정처분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에게 청문 절차를 최종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소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최종적으로 취소하기 전에 청문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먼저 이상한 거예요. 부산 의전원에서 오늘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자체가, 그렇죠?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자체가 이거는 취소를 하기 위한 발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 처음엔 그랬거든요. 대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했으면 그냥 우리는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끝까지 보고 있다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이런 발표를 한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부산대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저기서 언론, 그 다음에 국힘당. 그러니까 저는 좀 이거를 정치적 음모론으로 좀 보면 부산대가 왜 굳이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냐. 저는 국힘당의 어떤 부동산 문제가 터지자 더욱더 그 이슈가 됐었잖아요. 국힘당의 그 권익위 부동산 문제가 터지자마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뉴스를 다 덮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다. 이거는 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한 좀 수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오늘 그 대신 중요한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조건 실망만 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부산 의전의 말에 의하면 여태까지 그 수많은 그 수구 언론들과 그 조민 선생과 조국 장관님을 공격할 때 그리고 젊은이들을 부추겨서 했던 말이 공정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공정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조민 양은 누가 봐도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성의 시비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누가 봐도 당당히 성적으로 보나 딴 걸로 봐도 붙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산 의전원은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다. 즉 여태까지 조민 선생과 조국 장관님을 공격하고 그 정경심 교수님을 공격할 때 누군가는 조민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공정성의 시비를 여태까지 잣대를 들이댔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조민이 성적이 훨씬 우수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조민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은 예고를 입학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예고를 한 거지 입학 취소의 사유가 없어요. 만약에 이 취소 결정은 모집 요강에 유의사항에 있었다 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거는 행정법원에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문제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 조국 장관님과 그의 가족들이 청문 절차에서 끝까지 소명을 했는데 만약에 부산 의전원에서 끝까지 취소 결정을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하면 돼요. 행정소송을 해갖고 이거는 다 합격과 불합격에 큰 차이가 난 크게 좌우할 일도 아닌데 이거는 과잉금지법 원칙에도 위배된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법정 다툼이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고 유의사항에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또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부산 의전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만약에 뒤집힐 경우에는 취소에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얘기했죠. 만약에 부산 의전원에서 최후까지 현재는 조민 선생의 부산 의전원 입학을 취소 예고를 한 거예요. 예고를 했고 곧이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 절차에서 조민 선생을 입학을 취소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행정 소송으로 가면 행정 소송은요 최하 2년에서 3년 걸려요. 그렇죠? 행정 소송은 아무리 최종 결론이 나와도 빨라야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안에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테고 결국은 당초 처음에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당초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왜 빨리 벌써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 그러니까 사실 1심과 2심 결국은 대법원에 우리가 마지막 상고가 있지만 사실심이고 그리고 법률 적용이 잘못됐냐만 보는 게 대법원의 마지막 상고심인데 이게 2심 보니까 사실 사실심은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먼저 취소를 예고를 하고 청문 절차를 그 거치는 게 결국은 부산 의전원의 여론재판으로, 조국 장관과 조민 선생의 문제를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왜 여론재판으로 끌고 가고 이렇게 부산대는 발빠르게 갑자기 뜬금없이 조민 선생의 대법원까지 기다린다 그랬다가 했냐. 지금 국힘당 그리고 언론중재법 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 엄청난 압박, 그 다음에 보수 세력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학들, 그 다음에 이 보수적인 학자들, 그리고 여론들, 그래서 발표를 한다라는, 오늘 조민 선생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취소가 예고, 그러니까 취소를, 입학 취소를 한다라는 게 예고가 됐었다, 응? 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국 장관님은 이제 법정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민 선생의 입학을 취소한다 그러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행정소송의 최하, 이 행정소송이 빨리 나와야 2년, 3년이고,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바뀌기 전이에요. 2015년에 조민 선생의 입학 규정과 지금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지금은 어떤 이런 허위 문서를 내거나 그러면 바로 입학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바뀌어서, 지금 잣대를 보면 입학 취소가 가능하지만 2015년의 잣대를 보면 그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그 유의사항 갖고, 부산 의전원의 말대로 유의사항 갖고 입학을 취소할 수 있나라는 것은 분명히 행정소송이나 법정 다툼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행 의료법을 보면요, 의대에서 학사학위 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의대를 나온 사람이나 아니면 의대를 나오지 않았지만 의사가 되려 그러면 의학전문대학원이나에서 석사나 박사를 딸 경우에만 의사 면허가 취득이 가능한데, 그러면 조민 선생의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 의사 면허를 취소할 때는 굉장한 조건이 있대요. 뭐 금치산자, 뭐 파렴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어디에도 어떤 그 학교에서 그 입시 요강을 어겨서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것도 굉장히 쟁점이 될 것이고요. 부산 의전원에서 확정된다 해서 의사 면허가 박탈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부산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가 된다고 해서 그러면 조국 장관님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2, 3년이 쭉 법정 다툼이 되기 때문에, 오늘 기레기들이 뭐라고 썼냐면 부산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라고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 취소냐 아니냐를 빨리 판단하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의사 면허 박탈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소송, 즉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국 장관님과 그 가족들이 내기 때문에 결국은 행정소송이 2년, 3년 후에나 이 부산의전원에서 그 입학 취소된 게 합당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를, 과연 입시 요강에 의해서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게 맞냐, 그걸 다시 볼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 청문 절 이제 남은 거는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 조민 선생님이 청문 절차, 부산 의전에서 부산 의전은 입학 취소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거치고 거기에 만약에 결정이 나온 거에 대해서 그 행정소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라는 행정 소송 이후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났을 때 입학이 취소가 가능하면 그때 이제 그 의사 면허에 관해서, 또 의사 면허는 달라요. 이분이 여태까지 의사를 충실하고 의사 면허를 박탈할 이유가 없는데, 그거는 나중에 2, 3년 후에 의사 면허의 취소 사유는 있는데, 의사 면허 취소 사유에 어떤 입시 요강 때문이라는 판례가 없대요. 판례가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부산 의전원 문제는 정리가 됐죠. 단순히
부산 의전에서 취소한다 그래갖고 단순히 될 일이 아니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갖고 법정 투쟁을 하면 2년에서 3년 이후에나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부산 의전원의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아니면 거기서 이길 경우에는 입학 자체가 성립이 되고 결국은 의사면허는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것들이 부산의전원에서 취소 통보를 하니까 고려대 문제를 끊네요. 고려대는 여러분들 아주 웃기는 상황이에요. 고려대가 언론 플레이한 거예요. 보수적인 학자를. 고려대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검토 중이다. 자기네도 판결문을 입수해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판결문 그 어디에도 고려대 입시 요강이나 그 사법부가 얘기하는 허위 스펙이라는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려대는 입시 자료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거기는 5년간만 보관하고 있기로 했기 때문에요.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010년도거든요. 조민 선생이 고려대에 들어갈 때는 2010년도이기 때문에 지금 2010년도 자료는 얘네들은 보존연도가 5년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폐기한 자체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무슨 판결문을 입수해서 검토를 한다는 이 자체가 언론 플레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업무방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허위스펙을 게재해 갖고 고려대에 업무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입학의 취소다. 업무방해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래서 검찰도 이 장경신 교수의 어떤 표창장 위조나 그 허위 그 스펙 쌌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할 때 고려대 문제는 전혀 그 공소장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왜 언론은 고려대의 허위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끝내냐면요, 정경심 교수님이 딸아이의 입시를 위해서 어느 대학교는 입시 요강이 이거고 뭐 고대는 뭐 연대는 뭐 서울대는 뭐 어디는 뭐 어디는 뭐 이런 식으로 파일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만약에 고대는 뭐 영어 점수 뭐 경력 뭐 사회봉사 뭐 그 다음에 연대는 뭐 서울대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검찰이 PC를 압수를 했더니 고려대 입시 요강 자료가 거기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냈는지 안 냈는지, 그리고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면서 언론 플레이를 검찰이 해서 언론이 마치 정경심 교수의 PC에 있었던 고려대 입시 요강 자료를 고려대의 조민 선생이 낸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근데 정작 조민 선생은 고려대 입시에 그 어떤 동양제 표창장이나 그걸 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고려대는 무슨 이거를 조민 양의 학부를 취소할 만한 사유도 없고, 결국은 고려대 만약에 또 저것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려갖고 고려대학교 입시도 만약에 뭐 취소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건 행정소송을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갖고 행정소송을 가면요 100% 이거는 우리가 이겨요. 아무리 사법부가 썩어도요. 왜? 증거가 없잖아요. 그쵸? 증거가 없잖아요. 모든 자료를 폐기했는데 무슨 증거로 조민이 허위 사실을 고려대에 제출했다라는 걸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려대 문제는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고려대 안에서 입시 고려대 그 입학 취소를 할 때도 쟤네들도 분명한 법률적인 검토를 합니다. 아무리 고려대가 뭐 보수화돼 있고 그 보수 교수들이 말하고 그 해도 자기네들도 법률 검토를 할 텐데 이거로 증거도 없고 어떤 그 취소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조중동에서 떠들고 있는 조민 뭐 고대도 취소되나 이거는요 순순히 언론 플레이고 정치적인 그 노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정유라랑 비교하는데요, 정말 남들이 여러분들 조민 선생과 정유라를 비교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주세요. 정유라는 이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요강을 바꿨고 거기에는 학장과 교수들이 가담을 해서 그게 진정한 입시 비리죠. 조민 선생은 입시 비리가 아니에요. 입시 비리라는 거는요 깜도 안 되는 인간이 그 입시 요강을 바꾸고 총장과 교수들이 정유라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조작을 한 게 입시 비리인 거예요. 그쵸? 무슨 조민양은 누가 봐도 영어 성적 3등, 내신 성적 4등, 그래서
어디 가서 여러분들 정유라랑 비교하는 인간들이 있으면요, 정유라는 오리지널, 학교가 나서서 정유라를 받기 위해서 정유라의 맞춤형 입시 비리를 총장과 교수들이 저질러서 결국은 국정농단 때 구속이 된 것이고, 자꾸 조중동이 정유라와 조민 선생을 비교하는데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쵸? 어? 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부산대학교에서 입시 취소를 해도 이게 단순히 되는 것도 아니고 인사면허가 그냥 쉽게 취소되는 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조국 가족에게만 잔인한 것인가?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조국 가족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것인가? 또 다른 조국을 만들지 않겠다는 저들의, 저는 보수의 총공격이라고 생각하고, 수구 세력들의.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2015년 부산의전원에서 조민 선생을 취소 근거를 입시 요강 위반이라고 했어요. 결국 입시 요강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하거나 그거에 위반됐다라고 하면서 취소 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2015년 부산의전원에 응시했던, 그리고 의전원은 이 30명 합격자 중에서 나머지 다 사람들 전부 조사해야 돼요. 그쵸? 부산의전원에 2015년에 합격자들 서류 낸 거, 스펙, 인턴 증명서 싹 다 조사해야 돼요. 그게 공정한 거죠. 조국 장관의 따님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만 당하면 안 되죠. 조민 선생만. 나머지 30명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부산의전원도 제대로 검토 못한 거 아니에요? 부산의전원도 제대로 검토를 못한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조민 선생만 허위 자료를 냈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걸 걸러내지 못한 부산의전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합격자 29명도 그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나 그런 것들이 정말 맞는지 싹닥 전수 조사를 해서 이 기회에 부산대가 다시 의전원에 나머지 30명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게 공평한 거죠. 어떤 합격자 하나를 취소시키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모집 요강의 유의사항을 위배한 사항이 있는지를 똑같이 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국민 청원감이에요. 그쵸? 그거 내일 만들게요, 저희가. 예. 여러분들 아마 요 정도 정리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